광주와 전남 지역 전문 대학들이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대부분 낙제점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마다 정원 감축이 강제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7년도 교원 양성기관 평가 결과입니다. 전국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가운데 C등급을 받은 학교는 모두 13곳. 절반 가까운 6곳이 광주 전남 소재 전문대였습니다. A등급을 받은 36개 학교 가운데 광주 전남 전문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건교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의 평가도 비슷합니다. 전국에서 C등급을 받은 학교 12곳 가운데 지역대학 4곳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5년마다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으면 교원 양성 과정 정원의 30%를 강제 감축하게 됩니다. 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걸 기회를 통해서 학과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음번에는 C등급 받으면 안 되죠. 교육부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일부 지역 전문대학들. 결국 부실한 학교 운영으로 교원 양성 정원의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